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탭바를 이용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그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멀티뷰 어플리케이션은 일단 두 개의 컨텐츠 뷰를 이용을 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었죠. 이번에는 한 네다섯 개의 그 컨텐츠 뷰가 들어가 있는 그런 탭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에는 그 피커 뷰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할 컨트롤이 피커 뷰인데요. 피커 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피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은 그 컨트롤 보, 그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이제 컨트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데이트 피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데이트 피커가 또 있죠, 그렇죠? 그 날짜, 뭐 시간, 요일에 관련된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피커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만들게 될 겁니다. 이제 보통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피커를 사용을 하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근데 저희는 이제 데이트 피커를 일단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이제 회전하는 이런 다이얼이 들어있는 거죠. 피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피커 컨트롤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학습을 할 거고요. 직접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피커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입력한다든지 또는 시계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아이패드에서는 화면이 클 경우에는 이렇게 그 다양한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항목을 갖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피커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피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시간만 나와 있죠. 지금은 이제 요것은 캘린더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일과 시간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시계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만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피커는 지금까지 우리가 iOS 컨트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iOS 컨트롤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죠.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다이얼을 갖다 여러 개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의 다이얼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뭐두 개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 그 사용자 이미지를 갖다 적용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할 내용 그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될그 어플리케이션은요. 그 컨텐츠 뷰가 한 네다섯 개가 들어갈 겁니다. 네다섯 개가 들어가려면 지금 아래에는 이렇게 탭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저희는 이 탭을 갖다가 한 다섯 개 정도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로 나눠서 탭을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탭바를 갖다 수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각탭 항목에다가 글쎄요, 아이콘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내용을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지금 탭바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을 한네 개에서 한 다섯 개 정도로 나눠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게 될 탭바는 요게 이제 지금 데이트 요거는 캘린더 피커 캘린더 피커라고 할수 없고 요거 데이트 피커라고 합시다. 이거 데이트 피커를 하나 만들고요. 요 데이트 피커는 가장 구현하기 쉬운 피커입니다. 제일 그 구현하기가 쉬운 피커 타입이고요. 요 뷰에는 사용자가 날짜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날짜를 갖다가 이제 경고창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 어떤 그런 버튼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첫 번째 여기에는 뭐 데이트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뭐 데이트에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트 첫 번째 데이트 탭을 하게 되면 탭바를 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데이트 피커가 나오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거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말고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제 단일 그 피커로 단일 항목을 갖다 보여주는 이런 피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피커는요. 그 앞에서 구현한 그 데이트 피커보다 구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구현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트 피커가 좀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개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더 단일 항목을 보여주는 것이 데이트 피커보다 구현할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일화된 피커를 한번 단일 목록을 보여주는 피커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멀티 컴포넌트 피커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멀티 컴포넌트 피커는요. 일단 뭐 이와 같이 일단 저희는 더블로 한두개 정도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렇게 휠이 있죠. 돌아가는 휠이 들어있는 피커인데요. 우리는 이런 휠을 갖다가 피커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아래에는 탭바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탭바가 이렇게 세 번째 탭이 되겠죠. 세 번째 탭한 다섯 개 정도의 탭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탭 해가지고 첫 번째는 데이트 피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단일 항목을 보여주는 싱글 그렇죠? 싱글 아이템을 보여주는 싱글 목록, 싱글 피커가 되겠고 세 번째 피커가 요 이제 멀티 컴포넌트 피커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요 멀티 컴포넌트 피커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를 갖다가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데이터 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소스와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를 활용을 해서 그두 개의 이제 다른 목록을 갖다가 그 다른 목록에 있는 항목을 갖다가 피커에다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요 하나의 피커, 그다음에 두 개의 피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두 개의 피커는 어떤 그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제 관계된 피커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개의 피커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어떤 더블 컴포넌트, 더블 피커를 갖다가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경고창도 이제 뜰수 있도록 요 버튼을 조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네 번째로 구현할 피커는 이제 그 의정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오브젝티브 C 강의에서 그 의존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의존성. 그렇죠? 즉 여기서는 어떤 그런 개념과 좀 일단 그런 개념을 일단 무시하고더라도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두 개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피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했던 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서는 서로 연관이 없는 그런 컴포넌트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왼쪽 컴포넌트에서 선택한 값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요 피커, 그쵸? 요 컴포넌트가 바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존이 된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이, 그쵸? 요 휠에 있는 목록이 1, 2, 3, 4, 5다. 그러면 1번 목록을 선택하게 되면, 자, 1번 목록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그쵸? 목록들이, 오른쪽 휠에 이제 보이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연관이 된 그런 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 의정 컴포넌트 피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에 의존이 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구현을 해볼 거고요.
실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컴포넌트, 그런 피커들이죠. 전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다섯 번째인가요? 그러면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커스텀 피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각각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전부 다 디자인을 해서 이 피커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뷰를 갖다가 조금 더 사용자화해서 어떤 만들어주는 그런 피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커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갖다 추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피커를 갖다가 좀 여러 개로 나눠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슬롯 머신 아시죠? 그 게임, 뭐 카지노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슬롯 머신 같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슬롯 머신 게임처럼 유사한 그런 그 게임을 한번 이미지를 적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컴포넌트 값을 갖다가 직접 수정은 할수 없고요. 이 피커에서는 대신 이제 스핀 버튼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휠을 갖다가 지금은 두 개가 아니라 한 대여섯 개, 한 다섯 개 정도의 휠을 돌려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값을 갖다가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한 줄에 그죠? 한 줄에 예를 들면 한 줄에 세 개, 한세 개에서 네 개, 그러니까 한 줄에서 뭐 슬롯 머신처럼 뭐 다섯 개가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세 개의 이미지가 같을 경우에는 뭐 유저가 게임에서 뭐 이기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게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사용자가 이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겼다는 메시지도 출력이 돼주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스핀 버튼이 있어서 그 스핀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어플리케이션, 그죠? 개발하게 될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컨텐츠 뷰를 갖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그 컨텐츠 뷰에서 사용할 컨트롤러는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피커를 이용한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개발할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선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선은 그 피커, 우리가 첫 번째 만든 피커가 데이트 피커였죠. 첫 번째는 요 데이트 피커였습니다. 데이트 피커, 그렇죠? 요 데이트 피커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방식과 동일하게 그 컨트롤러를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피커는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 있죠.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드롭을 해서 일단 드롭 일단 나머지 것들은 드롭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드롭만 해가지고 피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데이트 피커 말고 단일 피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더블 피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3, 4, 총 다섯 개의 피커를 구현할 텐데, 더블 피커, 단일 피커, 더블 피커, 그쵸? 멀티 컴포넌트 피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의존, 그쵸? 의존하는, 이것도 이제 더블 피커랑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이제 슬롯 머신 게임과 유사한 그런 그 피커를 하나 구성을 할 텐데, 요네 개의 피커들은 이렇게 드롭다운만 해서, 그쵸? 드롭다운을 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드롭다운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요네 개의 피커는 저희가 델리게이트, 그쵸? 피커 델리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갖다 제공을 해야지만 구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트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좀 어느 정도 다뤄봤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피커의 그 델리게이트 기본 개념은 뭐 동일합니다. 앞에서 사용한 거랑 동일한데,
피코에서는 이제 몇개 그런 작업을 갖다가 델리게이트한테 위임을 하죠. 그러면 위임하는 그런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그 컴포넌트의 그 각각 행에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그릴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뭐 문자를 그릴 건지 아니면 뷰를 그릴 건지를 갖다가 델리게이트에 그 물어보는 형태가 될 텐데요. 그 데이터도 역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제 피커에 들어갈 어떤 데이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것도 피커에서는 데이터도 델리게이트에서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가져오도록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커에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게 델리게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그렇죠? 피커에서 사용할 데이터 소스가 되겠죠. 이런 데이터 소스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피커에서 사용할 뭐 컴포넌트 개수라든지 뭐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어떤 행, 그렇죠? 여러 가지 몇 개의 행을 구성을 할 건지 이런 걸 갖다가 피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우리가 이제 지정한 횟수만큼, 그렇죠? 지정한 수만큼 이제 메소드가 실행이 돼 어, 되게 어, 되게 되기 때문에 델리게이트와 이제 같은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하고 요 델리게이트가 없으면 이제 피커는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이제 피커가 화면에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하고 델리게이터 같은 이런 객체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일단 피커를 감싸는 뷰, 그렇죠? 뷰 컨트롤러를 데이터 소스하고 델리게이터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주세요. 데이터 소스하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가 있어야지만 피커는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엑스코드를 한번 열어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열어 주시고요. 이번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엑스코드에서 이제 탭바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탭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만 여기서 저희는 일단 학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처음부터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작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면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템플릿을 가지고 하는 거랑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하는 거랑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즉 하나하나씩 만듦으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윈도우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요 메서드를 선택 어요 템플릿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자, 유스 코어 데이터 요 부분 체크는 해제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86번째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그 다섯 개의 클래스를 갖다가 새로운 클래스를 갖다가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총 다섯 개의 컨텐츠 뷰를 만들기로 했었죠. 그래서 한 다섯 개의 클래스를 갖다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루트 컨트롤러 당연히 여기에서도 루트 컨트롤러 그렇죠? 루트 뷰 컨트롤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다섯 개의 컨텐츠 뷰를 갖다가 루트 컨트롤러에서 이제 화면을 전환할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은 앞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구성으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컨트롤러도 화면 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러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 여기 이제 86번 프로젝트가 되겠죠? 여기서 서포팅 파일스라고 한 폴더를 열어 주시고요. 이걸 갖다 한번 클릭을 해 놓고요. 이걸 클릭을 해줘. 86번 폴더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뉴 파일을 선택을 하죠. 뉴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코코아 터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UI View Controller Subclass를 갖다 선택을 해주고요. Show Next 해주신 다음에 for user interface에서 new 파일, 그쵸? 이 new 파일 체크를 갖다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next를 해주죠. 이 위에 것은 아이패드는 아니니까 일단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next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을 처음에 만들 클래스를 이제 데이트 피커로 했었죠. 그래서 나 데이트 피커로 설정을 하도록 하죠. 데이트 피커, 그렇죠? 데이트 피커 뷰로 할까요? 데이터 피커 뷰 데이트 피커 뷰 컨트롤러 점 M으로 할까요? 예, 이렇게 M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ave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요 하실 때 스펠링을 잘 오타가 없이 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그쵸? 컨트롤러 nip 파일하고 그 다음에 헤더와 구현체 파일이 모두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다섯 개 클래스를 갖다 모두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요. 여기서 등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그 단일 항목 뭐 뷰였으니까 그 싱글 컴포넌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컴포넌트, 싱글 컴포넌트 예, 여기서 컴포넌트 생략하죠.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요. 싱글 피커 뷰 해주시고 컨트롤러 점 M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요. 그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new 파일로 역시 new 파일 생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더블로 그쵸? 더블 피커 뷰 컨트롤러 해서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더블인데 더블 원으로 할까요? 더블 투로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서 넥스트를 해주시고요. 네, 더블 투 더블 투 피커 뷰로 하죠. 더블 투 피커 뷰 컨트롤러. 뭐 이렇게 점 M이라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점 헤더와
.m파일 갖다 생성을 해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커스텀 피커가 되겠죠. 예. 커스텀 피커 뷰 컨트롤러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그쵸? 5개의 컨트롤러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뷰 컨트롤러도 있어야, 루트 뷰 컨트롤러도 추가를 시켜줘야겠죠? 그쵸? 왜냐면 요 5개의 컨트롤러, 뷰를 갖다가 서로 전환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 해야 되니까, 요 루트 뷰 컨트롤러도 추가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추가하기 전에는 그러면 컨트롤러에 대한 이 컨트롤러에 대한 아웃렛을 갖다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아웃렛 선언하는 작업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아웃렛 선언하는 부분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하도록 하죠.